국내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 2명이 모두 퇴원하고 추가 의심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등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지 않는 대신 재건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사고사가 크게 줄었지만 OECD 국가 가운데 3위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환자 2명이 모두 퇴원하고 추가 의심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등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희영 기자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2차 감염자로 확인된 44살의 여성이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발병된 지 일주일 만이고 격리 치료를 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여성이 현재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아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퇴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확진 환자 역시 격리된 지 7일 만에 귀가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격리 조치도 곧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확진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으면서 의심 신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는 어제보다 11건이 늘어난 172건입니다. 이 가운데 149건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20건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연수를 다녀온 대구의 20대 여성은 계절형 독감으로 판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2차 감염이 확인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는 검역 과정은 물론이고 감시 체계도 계속해서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감염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60대 추정 환자의 결과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확산 여부를 가늠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나희영입니다.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종남어 여행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검찰청에서 심훈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박연차 회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던 조사사국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연차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국세청이 고발 당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연차 회장은 천신일 세종남어 회장,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 등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천신일 세종남어 회장을 출국금지해둔 상태며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에 대한 계좌 추적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이번 주말까지 검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권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 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심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기태 대표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4.19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쇄신 방안으로 당내 개파를 초월한 탕평 인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쇄신과 단합을 주문해서 친박계인 김무성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당 쇄신위원회에 전권을 주고 당 쇄신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민본 21 등 개혁 성향 의원들이 당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당초보다 2배 이상 많은 7,400여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 재파병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아프간 지원을 위해 추가로 배정한 예산은 1,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3억 원입니다. 기존 예산 3천만 달러에 이번에 추가로 책정된 1,950만 달러, 또 내년부터 들어갈 인건비까지 합하면 앞으로 3년간 아프간에 모두 7,41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건물이 완공되는 내년 1월부터 임무를 수행할 추가 인력도 파견됩니다.
의료지원팀 30명, 컴퓨터 자동차 분야의 직업훈련 전문가 10명, 태권도 훈련기관 12명 등 모두 60여 명이 새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오늘 확정된 아프간 지원 방안은 주로 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재파병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도 없었고 현재로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파병 문제가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선경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문제를 논의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차 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대법원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어느 정도 사법권을 침해했는지를 논의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윤리위원회의 보고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린이 사고사가 크게 줄었지만 OECD 국가 가운데 3위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007년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561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사고 사망률은 6.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5년 기준 어린이 사고 사망률은 8.7명으로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서 OECD 국가 가운데 3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청산되는 것보다는 계속 존속하는 편이 더 가치가 있다는 회계법인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쌍용차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조사위원인 3일 회계법인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사부에 제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의 계속 기업 가치는 1조 3천억 원으로 청산 가치인 9,300억 원보다 4천억 원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쌍용차가 내놓은 2,600명에 이르는 구조조정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달아서 쌍용차가 회생하러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미, 유럽, 아시아일부에서 사람에게 2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위험성 경보를 6단계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휴업령을 해제한 멕시코 시티로 한번 가봅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는 오늘부터 기업과 상점이 다시 문을 열면서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휴교는 연장되고 극장과 음식점, 술집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진정됐다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휴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enemos que hacer una tarea gigantesca de limpieza y de control sanitario permanente. No basta con que limpiemos hoy. 한편 미국에서는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우려했던 것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돼 각급 학교의 휴교 조치를 더 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국에서는 사람끼리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6단계 격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북동부 지역 8개 주에서 지난달 초부터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14명이 목숨을 잃고 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북동부 지역에서 앞으로 2개월간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마라냥주로 가옥의 절반이 물에 잠기고 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4년 총격으로 인해 안면이 함몰됐던 코니 컬프 씨가 5개월 전 미국에서 최초의 안면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니의 얼굴은 일반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정상에 가까워졌지만 아직까지 얼굴이 감정 표현을 하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수술 부위 기증을 동의해준 기증자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낮에는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6.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